똘똘한 하체 10억을 받아요. 서울에 100개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장관은 결연한 의지로 투기를 막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아파트를 사러 다닙니다. 강동인 남부 서울. 여기 사실 아무거나 사서 다 올라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발표하면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찍은데 거길 사야 된다. 정부가 오히려 구매할 장소를 가르쳐 주는 거다. 가장 강력한 대책을 들고 나와 다주택자를 압박해 보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VS3 대책 때문에 난 압박을 느껴서 팔아야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까지만 기다려 보면 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정권은 몇 년 안 되잖아요. 정부 대책을 비웃던 사람들이 부동산 스타 강사의 말에는 열광합니다. 안 받아 못 받기에 집 한지 이런 사람들 전세피고 사게 된다라면 나는 2년 지나서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 해석했네요. 투자가 되면 안 돼요. 네. 천천히 이따가 있나요? 찾아보고 있어요. 1년 넘게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 그런데 왜 미친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정부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벌이는 힘겨루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때만 잠시 주춤했을 뿐 금세 아파트값은 치솟았습니다. 투기 세력들은 정부를 비웃었고 국민들은 아파트값이 미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기간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만 6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동안 무려 73% 이상 급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정부 대책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값이 더 상승할지 아니면 하강 국면으로 들어설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이렇게 집을 내놓지 않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서울시 다주택자 37만 4천 명. 정부는 수차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집을 더 샀고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집을 안 팔까요?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곳, 국회의원 41.5%, 119명이 다주택자입니다. 2주택자가 89명, 3주택자 18명, 4주택 이상도 8명이나 됩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40명, 자유한국당 61명, 바른미래당 13명, 민주평화당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국토위 간사 박덕흠 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로 50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총 5채를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맨 위층 펜트하우스가 105억 원에 거래돼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해진 아이파크. 박 의원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33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한 그의 아파트. 돈 얼마예요? 45억 정도? 45억? 예. 45억에서 이제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45억에 매매가 됐어요. 5억에서 10억 차이 나죠. 작년에는. 네. 네. 여기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나 오신 곳이 아니에요.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박 의원은 이 아파트 66평형을 16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이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18에서 약 25 정도쯤 됐을 거라. 66평이. 지금 이제 35예요. 35. 집값 급등을 성토했던 박 의원은 아파트 두 채로 지난 1년 동안 2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관련된 사건에는 꽁무니를 빼는 건지,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내로남불이고 적폐인 것입니다. 박 의원을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국토위에 계신 게 좀 서로 좀 상충하지 않느냐 이런 또. 아니 그 아파트 뭐 내가 예. 무슨 몇채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전국에 보면 이제 가평에도 부동산이 있으시고 땅하고 이제 청구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지 엄청 그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다주택에 대해. 사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중진 진영 의원. 진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용산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그리고 용산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부인 소유의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54평형. 14억 8천만 원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53평짜리는 얼마 정도? 53평이 최근에 28억 8천까지 내면서. 신고가와 실거래가가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 새 6억 이상 올랐다는 집값. 여기가 반포가 오르면 여기가 따라 올라주고 여기가 오르면 또 반포 오르고 또 개포동이 오르면 여기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14년째 용산구 국회의원인 그가 왜 강남에다 아파트를 샀을까요? 정치하기 전에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빨리 그걸 팔고 용산을 사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걸 팔고 옮기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제대로 사기가 어렵다. 용산에. 근데 강남의 아파트가 용산 아파트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걸 사고 여기 이사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진 의원의 경우 용산에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4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매입했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상가 두 채도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매입가는 10억 2천만 원.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 탓에 당시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진 금매도 있었다고 합니다. 14년에 10억 원을 다 사신 것 같은데. 잘 사셨다고요. 상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10억 5천 사람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한 30억 이상 되는 재산 가지고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30억 넘나요? 미니멈. 최소 20억 원이 올랐다는 얘긴데요. 사실 이곳은 용산 사태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태 후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가 공교롭게도 진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후부터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한참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그런 거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이제는 해결이 돼서 잘 짓고 있고 저는 뭐 거기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뭐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 국회의원 중에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에 16채를 보유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반포의 아파트를 비롯해 잠실, 광진, 용산까지 최근 가장 뜨거웠던 지역에 두루 있는데요.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 의원의 부인은 지역구인 여수의 한 정보지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보유한 주택들이 숫자상으론 많지만 실제로는 제가 현재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33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원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이따 합시다. 이용주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찾아갔는데요. 제작진을 피하지 않고 직접 해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한 번도 없는데. 2008, 9년 그때가 정부에서 뭐 주택가격이 서울에 세입전환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책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구옥들이라고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헐어서 여러 가지 2층, 3층 지어서 여러 개 할 수 있는. 월세로 임대 중인 다세대 주택이 11채인데 아파트도 아닌 원룸을 주택수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로서는 원룸 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11개의 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은 그래 조금은 비난을 받아도 16채 정도는 비난이 아니고 6채 정도의 비난을 받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아파트 두 채와 빌라, 단독주택 한 채가 더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분양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사셨네요. 실수요죠. 실수요죠. 제가 쓰려고 했으니까. 45년 된 낡은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집들을 네 채나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실수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3년 후에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면은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거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미 임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분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무기간 8년까지는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고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을 어렵게 설득해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세 채와 분양권 두 채가 있는 40대 초반 남성. 젊은 나이에 다섯 채. 비결이 뭘까요? 작년 8월 이 대책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뭐 대출이나 중대본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은 모아놓은 거예요. 약간 수집품처럼 모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의외로 무덤덤해 보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될 줄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회수 시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남성. 그런데 집을 안 파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세 차익을 봤다 하더라도 팔면 55%가 나가는데 못 파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 세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는데 33%.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의 양도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55%입니다. 분양권이요? 네네네. 양도 차액이 55%예요. 양도 차액의 55%. 55%.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사 가려는 아파트. 아파트 두 채씩을 갖고 있는 이분들 역시 집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거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네.
양도세 때문에 집 파는 걸 포기를 해요. 뭐 심지어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기까지만 기다려보면 뭔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냥 정부의 정권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때만 다들 위기로 넘기고. 근데 뭐 분양가가 15억. 일부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골라 샀다는 이 남성은 지금 네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찍은데 거길 사야 된다. 정부가 오히려 구매할 장소를 아리 가르쳐 주는 거다.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나 그런 데는 역시나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막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도 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한두 채, 이렇게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팔려고 하지 않고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어들 테고 거기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네 채를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일까요? 지금 저도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팔아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몇 년이고 그냥 갖고 가야 될지.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또 규제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죠. 저희가 만난 다주택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상속받아서 어쩔 수 없다거나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팔 수 없다거나 심지어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다주택 보유가 아파트 투기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몇 년 사이에 늘어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는커녕 뜻밖의 곳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말, 대바람부터 구청이 시끄럽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접수 창구는 신청을 하고도 한 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할 만큼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종부세가 엄청나요. 사실 종부세나 이런 게 이득이 된가요? 일단 안내잖아요. 일단 다 매년 100만 원씩 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내니까. 한 다주택자는 기다리는 와중에도 최근에 더 집을 샀다며 무용담을 펼칩니다. 그 무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집을 실수요자가 한 채만 소유해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이런 집을 100채 가진 총자산 340억 원의 임대사업자는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설마 사실일까요? 글을 올린 사람을 수소문에 만나봤습니다. 광명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장석호 씨.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파리유치에 나와서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편지도 7장을 썼어요. 아까 그 재산세 같은 거. 그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와 국회에 수도 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재산세 내요. 근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재산세 면제입니다.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 2천만 원만 남아도 막말로 1천만 원만 남아도 양도세 냅니다. 근데 150억 원이 남아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제예요. 그다음에요, 9억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집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원이에요 재산이. 근데 종부세 있잖아요. 비과세 이런도 안 내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들.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민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와 감면, 양도세 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의 소득세 혜택까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혜택안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늘려. 문제는 혜택을 더 늘렸다는 사실. 기존 3채 이상 등록해야 주던 혜택을 한 채만 등록해도 주는가 하면 건강보험료 최대 80% 감면 혜택까지 준 겁니다. 그렇다면 공시가 12억 원의 1주택자와 소형 아파트 100채를 가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370만 원, 100채 임대사업자는 면제, 10년 보유 후 매도 시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소득세 2,900만 원.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50억 원 오른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75만 원. 임대사업자는 이마저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를 해준다 하니 지금 취득하신 분들, 그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안 사겠습니까? 80% 대출에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는데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강남 같은 데는 20억짜리도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천국이라고 알고 파라다이스라고 알고 사서 전부 모아서 예,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종부세,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게 됩니다. 파리대책이 나온 다음에 집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에는 세제 혜택을 홍보를 한 거죠. 정부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집 있는 사람이라면 임대사업자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안다는 거예요. LTV와 DTI를 만기, 대출 만기 등에 관계없이 파리 대책에서 정부는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지만 사실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대출이 80%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학계의 권위자 이준구 교수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게 없어지길 바랐는데 오히려 그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또 언급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해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것은 이게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하고서 급해서 글을 쓴 거예요. 실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200채 이상 사모았다는 스타 강사. 나는 들어갈 때 여기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나는 오히려 공포를 하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샀던 가격이 4천에서 5천, 4천에서 4,500 사이에 샀었거든요. 17평짜리로. 돈을 갖다 한 20, 30개를 샀어요. 그는 요즘 상황이 아쉽다고도 했습니다. 나 지금 서울에 80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뭐 1억 2억 올라가서 다들 좋아하지만 솔직히 우리 난 지금 못 사거든. 네. 팔지도 못하고 더 이상 사지도 못하고 난 100개 채워야 되는데 80개에서 지금 못 샀어요. 더 이상 못 사고 나는 오히려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200채가 넘는 아파트를 호기롭게 사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제일 큰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가 100% 면제가 돼버려요.
250채든 300채든 100%가 면제돼 버리니까 종부세 부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 이 주택임대사업자들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모은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인 250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이 세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기 세력이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이 좋아 주택임대사업자, 제가 봐서는 전문 투기꾼들이에요. 그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 집 뺏으라 그런 거예요. 뺏으라. 네. 그래놓고 서민들한테는 전세도 못 살게 월세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정부는 사과했고 급기야 9월 13일 경제부총리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문제는 9.13 대책 이전에 구입한 120만 가구에게 여전히 모든 혜택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8년 이상 집을 팔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정부 정책 실패고요. 이미 등록돼 있는 이 혜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바로 그냥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때그때 바꿔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세금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정책은 이거예요. 기존에 했건 새로 하건 하여간 그 혜택은 줄인다. 다만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한을 주겠다. 그 사이에 팔 사람은 팔아라. 그러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구는 또 있습니다. 여전히 규제는 투기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것.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규제 지역이다. 그러니까 서울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러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전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엔 스타 강사들도 이런 비규제 지역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자, 규제 지역이면 서울 전부 다고 수도권 일부, 대구 일부, 부산 일부죠. 거기만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시키고 규제 지역 외에서는 혜택 다 있어요. 어, 다. 그럼 그런 지역 허용이 가면 되겠지. 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정부가 대책을 내면 바로 분석해 법의 틈새를 알려주는 것. 스타 강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역이 다 지역 투기 가해 지역 투기 가해 지역들을 지정해서 정부가 교정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전 지역은 미래 다시 봤을 때 매우 안전한 지역, 매우 안전한 지역.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쓴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괜찮잖아요, 규제 안 하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에 스타 강사는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권유합니다. 이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처분하고 값비싼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강남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남 창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근 2년 새 창원 시내 집값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 올렸어요. 창원이 제조업 경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조업 하셔서 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이 지방 부동산, 그러니까 창원에 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재투자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다 사셨어요. 만나보면 창원에 있는 집들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의 강남구 쪽에 아파트들을 다 현금으로 사셨어요, 그분들. 한 개 단지는 아니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의 여파로 지역 아파트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 아파트 단지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영동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 단지고 실은 지방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지방 서울의 아파트들 뭐 10억, 20억, 30억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의 아파트들 뭐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은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들은 거의 배 가까이 상승하니까 지방에 사실 없으신 분들을 더 실망감이 크죠.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부작용을 낳았고 서울 지방 간 집값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주택 한 채는 규제로부터 계속 보호받아야 할까요? 1가구 1주택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 생각에 빠지니까 이게 또 많은 그 투기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갖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면요. 몇 달 사이에 수억을 벌었는데 1가구 1주택이니까 그걸 봐준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주택이든 토지든 부동산 가격 총합이 얼마가 됐을 때는 감세를 하고 그 이상에서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순화를 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도 풀리고 부동산 그 문제도 풀린다. 집을 수십 채, 심지어는 200여 채를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을 양성화한다면서 사실상 투기 세력에게 길을 열어주고 집을 사라고 부추긴 꼴입니다.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이렇게 서울로 강남으로 자금이 계속 몰리며 경제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들을 정말 정부 당국자들은 몰랐을까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말은 거창한데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이젠 강북 지역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집값 폭등 사태에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때 50% 이하로 추락했고 민심은 차가워졌습니다. 작년에만 샀어도 6억인데 지금 올해는 11억이야. 이제 12억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나는 순식간에 누저가 되는 거고. 아니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우리 애들은 어떡할 거며. 애들이 집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시내권 안에 살려면 얼마가 걸릴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가는 것 같아. 좀 더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뭐 세상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했는데 그 기대치가 무너졌죠, 솔직히 말해서. 7월부터 두 달 동안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집값. 왜 갑자기 치솟은 걸까요? 7월 9일 싱가포르 세계 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기자들에게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 계획을 말합니다. 여의도는 거의 우리 서울에 네네. 뉴욕에 마치 맨하탄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하려면 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마스터 플랜 아래에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내놓으며 이 지역 집값은 상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울시장의 이런 행보는 집값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당연히 재건축을 하고 높은 값으로 팔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동시에 집값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거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의 그 집값 상승 관련은 여의도 용산 통개발뿐 아니라 그 이전으로 넘어가서 삼성동에 있는 영동 복합개발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이런 개발 계획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 시장이 그동안에 보면은 마을 재생 이런 데 관심 있었던 사람이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여의도 용산 통계발 얘기가 나오고 강북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옵니까? 그거는 사실 대권 플랜 이외에는 전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박 시장의 발표보다 집값을 올린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10년 만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시장은 즉각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보유세 폭탄, 뭐 3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700만 원. 한 달에 1억 올리는데 700만 원 겁나냐고. 1년 만에 10억 올랐잖아요. 10억 올리고 700만 원 세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바보같이 미쳤다고 뭐 종부세 때문에 파냐고 그 팔집에서 전세 오른 것 같으니까 세금 내고 유치하지. 정부의 보유세안에 대한 분석들도 속속 등장했는데요. 세수 효과도 미흡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부분보다 약해졌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강도가 약하니 매물을 더 사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약하게 판단한 것인데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중개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경 일변도로 쫙 흘러가니까 사람이 겁내했어요. 게다가 7월달에 지금 나왔을 때 뭐 종부세 좀 뭐 한다 해서 뭐 이런 게 자체가 크게 뭐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뭐 막 겁만 엄청 두지 실제로는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이 그만큼 안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막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 안 가니까 아, 이 정도 상황, 이 정도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그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아, 저거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정확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지난 4월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세제 재정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0여 차례 회의 끝에 7월 3일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최대 1조 800억 규모였는데요. 3일 후 기재부의 발표는 권고안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7,400억 규모로 대폭 축소가 되는데요.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특위위원들을 접촉해봤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당시 특위 권고안이 무시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뭐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피력을 했고 결국은 그래서 타협해가지고 나온 게 그때 그 1차 상반기 발표안인데 95% 기재부안을 기재개혁특위에서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번복을 한 거죠.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재부는 다수의 위원들이 내놓은 보유세안에 계속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특위에서 10분 양보해 내놓은 안이 1조 800억 규모의 권고안이었는데요. 기재부는 이마저 무시하고 더 완화된 안을 내놓은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특위에 참여했던 기재부 관료를 만났습니다. 조세의 저항 문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 아시다시피 이 종부세를 일시에 너무 강화해가지고 한번 실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을 나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뭐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재부는 집값 상승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있을까? 지금 저금리에 돈 풀린 거,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장님의 발표, 그다음 또 종부세도 뭐 전혀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이거 발표로 인해서 올라갔다고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하지만 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기재부 수장이자 경제부 총리는 직접 나와 보다 더 강화된 종부세안을 발표합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지난 7월 정부는 왜 그렇게 종부세 확대에 소극적이었을까요? 물론 경제 관료들은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이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싫어해요. 그러나 경제 관료는요, 정권 핵심의 의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아니고요. 실제 청와대에서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의중이 중요했던 것이죠. 세제 실장이 PD수첩에 보내온 문자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요. 기재부는 청와대 누구와 보유세에 대한 상의를 했을까요? 바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입니다. 그는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 책임자였습니다. 그 4년 6개월 기간 동안 3년을 맞은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에 있었고 그 3년이라는 게 공교롭게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시기에 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너무너무 이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유세 강화 정책이 들어가야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2006년 때 갑자기 너무 세게 강화를 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까 봐 사실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 정책을 직접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시니까.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면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언론은 연일 세금 폭탄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재정개혁 특위가 열리는 동안 계속 그때와 똑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위위원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이 엄청 정부한테 협박을 했어요.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들이 네. 그렇게 잔폭적인 이런 증세를 못하도록 재정개혁특위 논의하는 동안에도 네. 뭐 어느 정부가 세금 폭탄을 준비한다는 등 이런 식의 허튼 소리를 자꾸 쓰고 이래가지고 네. 아마 저는 정부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잠깐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닌가. 제일 저항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이고요. 가장 발언권이 강하고 언론도 그쪽 눈치를 보고 있고 그게 겁나는 것이죠. 그런데 굴복하면 안 되죠.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항상 약자들 편에 서겠다 했던 대통령. 그런데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집값 사태 때는 단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의 비읍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대체 저는 이게 정말 좀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동산 문제나 집값 문제는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는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결혼 3년 차 맞벌이 주부 이수정 씨. 요즘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 아파트 시세를 살피는 게 일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6억대였어요. 네, 지금 두 배가 넘었네요. 두 배 정도 됐네요, 두 배. 부부가 열심히 저축하면 곧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아이를 떼어놓고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대통령님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공평하고 그래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이 정책이 그러한 정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신랑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조금 후회가 된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초보집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장 화나는 것은 정부가 진작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한다는 게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위에 이거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심각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저희랑 지금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머나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10억짜리가 뭐 1, 2억 떨어지는 게 그게 떨어지는 건가요, 사실? 네, 이미 한 5억 올랐는데 1, 2년간.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아 너무 애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도. 아 근데 둘째 얘기 하다가 둘째를 이제 마음에 내려놨을 때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 진짜. 둘째를 낳을까 하다가 치솟는 아파트값을 보면서 아이 낳을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저 주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아파트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동산 불패 신화, 그리고 이것과 공생해 온 이익 집단들. 이제 그런 시대와 단절하고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 시대를 만들라는 희망 위에서 문재인 정부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는 운명처럼 투기 세력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과 결과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부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도록 국회가 진정성 있는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해 봅니다.